이걸 이제 미국이 몰랐겠는가? 모를 수 없죠. 네, 이제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또 일각에서는 이걸 미국이 혹시 보낸 거 아니냐. 그래서 김영현이 청문회에서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다가 갔다 온 다음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 게 네. 혹시 미국이 보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또 일각에서는 이제 그 저 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네. 전단지 그 모양이 나왔는데 저도 약간 특이하긴 하더라고. 이게 보면 약간 뭐 글이 많고 보통 얘네들이 보면 막 사진으로 굉장히 자극적으로 보내거든요. 네. 탈북자 단체들은 네. 약간 다르더라고요. 근데 탈북자 단체에서 그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보낸 스타일이 아니라고. 우린 절대 아니라. 우리가 보낸 거랑 다르다. 약간 이건 약간 그 외국식이다. 외국식이다. 약간 이런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한국군이 보냈든 네네. 아니면 한국군을 이용해서 미국이 지시했든 예예. 미국이 직접 보냈든 네네. 미국의 책임은 면치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몰랐을 리 없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북에서도 그 얘기를 한 거죠. 김여정 부부장이. 네. 그 얘기를 했죠. 뭐라고 그러더라? 잡종개를 키운 잡종개 주인이 책임지라고 그랬나? 똥개를 하여튼 네. 똥개 책임은 너네가 잘해. 잡종개 똥개. 개가 나오는 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잡종개 똥개 다 나왔어요. 아, 다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개들이 많이 나왔네. 잡종개를 길들인 사람들이 이 똥개 행동에 책임져라. 뭐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네네. 미국은 그런 의도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 무인기를 보내서 전쟁이 터져도 예? 국지전 정도로 끝날 것 같지 않겠나. 미국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그걸 지금 선호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네는 이건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무인기는 윤석열이 네네. 보냈다. 아하. 네, 잡아떼는 거죠. 그러면 국지전이 윤석열하고만 벌어질 거 아니에요. 한국군하고만. 미국은 자기들은 빠지고 대리전을 시켜놓고 뭐 거기서 만약에 이기면 좋고 혹시 지고 뭐 사랑설레 몇 번 주고받다 끝났다 치면 윤석열은 계엄령 선포할 거 아닙니까? 네. 싹 정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을 안정화시킬 수가 있죠. 아하. 근데 만약에 실패했다. 실패했다. 두드려 맞아서 뭐 윤석열이 골로 가든 뭐 아니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윤석열이 탄핵당하거나 잘리는 상황이 온다. 네. 그럼 정기개편 시도하면 되죠. 네. 아하.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뭐 굳이 말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김여정 부부장이 미국이 책임져라는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네, 그 네.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아하.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아하.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아이씨 우리는 발 뺄라 그랬는데 네. 안 된다 그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책임을 떠넘겨야 되겠네요. 떠넘기든가 일단 윤석열 말리든가 무인기 또 못 보내게. 못 보내게. 네, 아니면 아예 한번 붙을 생각을 하든가 네. 이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어허.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지 네. 이번에 유엔사에서 무인기 사건 진상을 조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대로 조사를 네. 할지 또 제대로 조사하면 이제 윤석열이 보냈다고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후폭풍이 장난 아니겠죠. 어허. 그런 걸 할지 아니면 또 흐지부지 시간을 끌면서 불타기는 할지 이런 걸 이제 봐야 네.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약간 긴장되는 상황일 것이다. 이제 선생님 말씀은 이제 만약에 국지전이 벌어져서 윤석열이 말한 대로 계엄으로 가든가 아니면 윤석열이 거꾸로 지고 정계 개편을 하든가 네. 아니면 만약에 북한이 이겨가지고 네. 한반도 전체가 말하자면은 네. 북한 땅이 돼버려. 그래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미국 입장에선? 핵전쟁은 할 수 없죠. 그래도 아하. 북과 핵전쟁은 할 수가 없다. 그것까지 상정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분석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 저 한국이 만약에 정말 북한 땅으로 돼버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날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그럼 이제 자기들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 이거죠. 네. 이게 사실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대만 전쟁 관련해서 시나리오에서 나왔던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만 전쟁에서 전쟁이 네. 터지면 먼저 TSMC를 폭파시키자. 네. 그래야 자기들 반도체가 사니까. 그렇죠. 완전히 그 진짜 지네들 그 경제 논리로 한 건데. 그러니까 미국이 네. 한국에 대해서 옛날 같은 절박한 이야기가 이제 없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네. 옛날에는 정말 한국을 사수하는 게 중요했는데 네네. 이제는 일본이라는 또 하나의 방어선이 있어요. 아하. 오히려 미국은 대만을 더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대만을 뺏기면 그 뒤로 방어선이 없어요. 쫙 중국한테 밀려서 다 뺏기는 거예요. 태평양을. 근데 한국은 뺏겨도 일본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 입장에서. 이건 선생님 많이 바뀐 거네요. 아니 미국이 계속 그 얘기했죠. 중국 중시 정책. 중국 압박 봉쇄 이쪽으로 계속 방향을 틀잖아요. 그 트럼프는 북과 그런 점에서는 화해하려고 됐던 거 아닙니까? 계속 좀 그러고 있는 거죠. 네네네. 아니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게 윤석열이나 한국 보수 입장에서는 너무 공포스러운 주장인데요, 그거는. 그렇죠. 아니 우리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자기들 그렇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당연하죠. 미국이 뭐 베트남에서 불리하면 끝까지 지켜줬나요? 도망쳤죠. 아, 그래서 핵무장을 주장하나 이놈들이. 아프간도 그렇고. 엄청나게 불안한가 본데. 불안하죠. 그것도 연계되네요. 그래서 그런 걸 안심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미국이 무인기 작전을 허용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윤석열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아, 네. 그래 한번 네, 해봐. 폭탄 좀 마시고 한번 그래. 그래서 뭐 너 죽으면 그럼 뭐 우리는 털어먹고 가지. 아, 일본으로 가면 돼야. 뭐 이런 생각. 아,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이제 그런 미국 것이고. 입장에서는요? 아니면 작은 국지전으로 끝나면 뭐 네. 상관없고. 근데 문제는 문제는 그런데 이게 국지전으로 끝나겠는가. 그래서 북쪽에서 주한미군도 칠 거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라는 게 문제죠. 그러면 이제 미국이 야 이게 주한미군까지 치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네. 이거는 좀 곤란한데 이제 생각이 좀 깊어지겠습니다. 네. 북쪽은 이번에 하는 걸 보니까 그냥 넘어갈 생각은 아닌 듯 합니다, 확실히. 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이례적으로 4일 연속 나왔잖아요. 계속 나왔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어. 그리고 담화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길이가 짧아져요. 짧아지더라고요. 기사가 나와가지고 네. 저는 야, 또 기사가 나오네요. 기사를 쭉 읽는데 끝났어요. 전문보다 기사가 더 길어 보니까 네, 전문보다 네. 전문이 너무 짧더라고요. 아니 처음에는 꽤 길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랬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다음엔 되게 짧았어요. 네. 미국 책임이다 딱 이거. 아니 그 전에 아, 그 전에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한 번만 더 하면 이랬거든요. 아, 최후 통첩. 맞아요. 네네. 근데 거기다가 신원식이 막 지졌잖아요. 네네. 무시하는 게 최고의 뭐 방법이니 뭐니. 아, 뭐 정권 종말이니 뭐 하면서 막 막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여정 부장 두 번째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도 발로 차버리는 놈들. 그러면서 우리 설전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아직도 이런 식으로 이제 짧게 네. 그것도 굉장히 짧아졌어요 첫 번째보다 예, 예. 세 번째는 더 짧아요 세 줄 미국 놈들이 기른 똥개들 아, 뭐 이런 그게, 식으로 해서 그게 개가 나오는 거군요 네, 미국 책임론 세 줄 네. 하나 둘 세 줄이죠 네, 그 다음 네. 마지막 거는 두 줄이에요 두 줄 아 그러네요 아 세 줄이구나 이거 두 줄이 네. 거의 뭐 두 줄로 붙여야 되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굉장히 긴급하게 계속 담화를 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긴급보다는 할 네.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아 할 말이 없다 이제 아, 말을 안 하겠다 맨 처음에는 하지 마 장황하게 우리 설명, 다 설명. 알고 있으니까 네. 이런 상황이니까 네. 마지막 기회 줄 테니까 하지 마 이런 경고였다고 보는데 얘네들이 막 지죠 또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말이 놈들이구나 말이 안 통하는구나 줄였어요 그래서 그만해라. 그러다가 이제 야, 개 좀 말려라. 근데 계속 지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네. 너희도 야, 개 좀 말려. 야, 너희도 죽는다. 개새끼들 지금 단속 안 하면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저를 보면서 말씀하시니까 약간 좀 욕하는 것 같네요. 이 담화문의 내용 대상 이런 게 명백하네요. 그렇죠. 다 하나 하나씩. 네. 그런 원하는 게 아니네요 지금. 그러고 미국이 마음에 드는 행동을 안 한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빨리빨리 안 움직이고 하니까 딱 네네. 마지막 경고 나온 거예요. 아까. 네네. 세 줄짜리 한국 군부가 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네. 라고 딱 끝났어요 이제 이렇게 짧아졌으면 네. 다음에는 말이 아닌 말이 아닌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패턴은 처음 봤기 때문에 아하. 북쪽에서 이렇게 김여정 부부장은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대변해서 발표하는 그렇지, 사람이에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네 번 연속 담화를 발표하고 말이 짧아진다. 급격하게 짧아지면서 마지막엔 거의 그냥 딱 한마디. 이건 이제 그 다음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네. 한국이 빨리 이 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네네. 북쪽은 이번 사태를 그냥 넘길 생각은 없는 것 같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제 지금 북에서 그 저 철도 폭파. 도로 폭파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총을 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군이. 네. 그것도 중화기를 쐈어요. 그냥 네. 소총이 아니고 굉장히 센 그 저 그걸 쐈더라고요. 이거는 완전 전쟁을 하고 싶어서 안달인 맞습니다. 그런 지금,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그렇다고 봐야죠. 네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네. 북쪽은 아마 그런 정도에는 네네. 반응 안 할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 지금 하면 연평도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강력한 타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작은 건 놔뒀다가 한 방 크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을 어떻게 하면 빨리 끌어내리느냐. 예. 막느냐 그게 이게 전쟁을 중요한 문제네요. 막느냐 못 막느냐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좀 떠올랐죠.